생후 넉달된 아기에게서 학대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기가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이 결정적 단서였는데요. 복지부와 지자체는 아기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넉달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아기는 현재 아동일시보호소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발육이 늦긴 하지만 건강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개월수에 비해서 너무 작죠. 현재 상태는 괜찮고요. 이제 따라잡기를 해야죠. 예방접종도 따라잡기를 해야 되고.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선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것을 신체적 학대 행위로 규정합니다.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것을 학대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을 가려내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지자체는 현장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아기가 넉달 넘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동안 왜 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을까? 아기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물었습니다. 거주는 의정부에서 하고는 있는데, 예. 근데 실제 주소지는 동두천 아동이었어요. 동두천시에다가 물어봐 주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도 아기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아동이 이상 있거나 아니면 아줌마를 태우거나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대상에는 지금 없고, 네. 그다음 올해도 이제 1월에 했어요, 저희가. 근데 그때도 지금 대상이 없어요. 취재 결과 복지부조차 아기가 위기 아동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이 데이터를 취합을 해가지고 아동을 등록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제대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가 이것부터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인이가 하늘로 간지 5달. 위기아동 보호망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아기를 뒤늦게 발견한 지자체는 아기에 대한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